이번에는 네. 추석이 다가오는데 네. 추석 때 차례를 지내지 말라는 집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이유까지? 네. 길어지는데? 짧게. 일단 가장 크게는 추석에 이제 차례를 지낸다는 의미가 내 조상님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하니까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거나 병고,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뭐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좀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집은 지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조상님이 오시면서 이 음의 기운도 이 영가의 기운도 같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무지 아파, 뭐가 아파 하다못해 뭐 차례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맏며느리가 아파. 그러한 집이나 뭐 정말 뭐 노안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럴 때에는 차례를 간혹가다 안 지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 정말 살아있는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때에는 왜 헛제사라 그러기도 하고 허튼 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해놓고 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해 민족 대명절이고 차례 어떻게 보면 내 조상을 섬기는 일이다 보니 홀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집안에 조금 아프신 분이 계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냥 푸지게 잔치 음식만 차려서 가족들끼리 맛있게 잡수시든가 그렇게 차라리 진행을 하셔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집은 그냥 뭐 아프신 분이 계셔서 다 지냈던 것 같아. 어차피 뭐 내가 주도를 하니까 우리 집은 내가 맏며느리야.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살림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녹두전 나 고등학교 때부터 붙였어.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때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나도 얘기는 들었었어. 여기 뭐 이 옛날 할머니들 말에 의하면은 이게 괜히 왔다가 뭐 우리 말로 치면은 동토난다 그러는데 왜 무당말로 치면 괜히 주당 맞거나 살 맞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